스카이베 온게임 레스타 리그 16강 재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김대건 선수는 정말 저그 상대로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뭐 좀 예, 저그를 3연파 하면서 이렇게 본선에 진출했길래 분명히 뭔가를 좀 틀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어떤 저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토스 상대를 하는 것만큼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나 안영무 선수가 분명 테헤라나 상대로는 그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또 플레이 스타일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네, 이 저 B조는 참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에서 재경기를 치르게 되는군요. 참 선수들 힘들겠어요. 네, 자 세 선수 모두 1승 1패 동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다시 재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 세 선수는 지금 재경기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C조의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고 C조의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B조의 재경기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베 온게임 레스타 리그 이제 B조의 경기를 넘어서서 C조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 정유석, 홍진호, 조형근 이 세 선수가 동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물고 물리는 상황입니다. 세르게이 선수가 조 1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조 2위로 8강 진출할 한 명의 선수를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B조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한 네. 명만 진출을 하게 되니까요. 네. 자, B조에 오늘 있을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정유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크림슨 알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C조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정유석 선수와 조형근 선수가 그리고 C조의 세 번째 경기는 홍진호 선수와 조형근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정유석, 홍진호 선수의 경기부터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경기가 크림슨 아일즈, 두 번째 경기가 네오버티고 세 번째 경기가 인큐버스거든요. 자, 이 세 명의 선수들의 경기 놓고 보건데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요? 정유석 선수가 아무래도 첫 경기를 크림슨 아일즈 선맵에서 치르기 때문에 조금 그 나아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 그 테란 상대로 섬에서 워낙에 그 홍진호 선수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이고 그리고 조영근 선수와 인큐버스에서의 경기는 저그 대 저그에 있어서 저글링으로 결판이 날 확률이 높은 이런 형태의 맵에서 홍진호 선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홍진호 선수 쪽으로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자 첫 경기부터 보내드립니다. 정유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 이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맵이라는 점 그리고 정유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 테헤란과 저그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네, 근데 이 정유석 선수가 워낙 그 저그에게 상당히 강한 유저인데 홍진호 선수가 정유석 선수와 같은 뭐 NC 클랜인데다가 이 두 선수가 항상 대회에 나오면은 정유석 선수의 천적이라 그래. 홍진호 선수가 그만큼 정유석 선수에게 상당히 강하다고 하더군요. 네. 자, 크림슨 아일즈에서 펼쳐지는 재경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선수들 물러설 수 없는 승부. 1위를 차지하는 한 선수만 이제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기 때문에 한 경기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정유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대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스카이베 온게임 레스타 리그 16강 재경기 C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유석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석 선수 NC 마린 또 한 명의 정석 테란 정유석 선수 아주 안정감이 있는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는 정유석 선수입니다. 예, 뭐 풀파워 테란이라는 닉네임이죠. 네. 자, 폭풍저그 홍진호 지난 시즌의 준우승자 홍진호 선수 이번 시즌 16강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자, 이제 재경기로 왔습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정유석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7시 쪽에 정유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테헤란의 정유석 5시 쪽에 홍진호 선수의 진영 크림슨 알즈에서 위치가 이렇게 나오기는 또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홍진호 선수가 어떤 선맵에서 강한 이유
초반에 승부를 본다면 홍진호 선수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요. 테란의 입장에서 이 선맵에서 플레이를 할 경우 거의 더블 커맨드를 많이 시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버로드 정찰 또한 아주 정확하게 보내주고 있네요. 지역적인 유불리가 예, 완전히 뭐 100% 작용을 하지 않는 예, 이런 지금 예, 상호 간의 진영이기 때문에 야, 예, 그야말로 예, 기량에 의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가 세르게이 선수에게 패배, 조형근 선수에게 패배, 1승 2패, 정유섭 선수에게 16강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정유섭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복수전이 될 텐데 정유석 선수, 세르게이 선수와의 대결에서 거의 승리하는 듯 하다가 역전패. 홍진호 선수에게 패배, 조형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 C조의 그 폭풍의 노우는 바로 이 세르게이 선수예요. 그렇죠. 16강을 거치면서 세르게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그 뭐랄까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해야 올 텐데요. 예, 그럼 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르게이 선수가 이제 과거에 한국인들에게 예, 사그레브 팬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했던 두 개의 경기가 있었어요. 예, 어떤 인터넷 방송국에서 이제 한 경기들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두 번 다 이상한 스타일로 해갖고 역전승을 하는 이런 경기였었는데 아, 운이다. 예, 뭐 그런 경기도 뭐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거다. 막 이런 관측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온게임 네스타리그에 나서 세 경기를 또 참 그 묘한 예, 이상한 방법으로 또 이기니까 그 어떤 뭐 하다 보니까 예, 운으로는 한두 경기지 다섯 경기 연속으로는 안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세르게이 선수의 실력이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세르게이 스타일. 이런 면도 있죠. 좀 새로운 스타일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되지 않은 한국 선수들이 선수의 모습을 예.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지요? 아, 지금 전서 선수 더블 커맨드 시도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홍진호 선수가 항상 선맵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빠른 러커나 히드라 드랍 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용에서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해도 상대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전서 선수 입장에서 초반 위기만 넘긴다면은 물량 면에서 압도를 할 수가 있죠. 네. 자, 세기 선수, 정유 선수의 모습입니다. 2승 예. 5패, 온게임 네스타리그 역대 전적입니다. 저그를 상대로 2승 2패,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 보통 그 스노우바운드 류의 그 맵에서도 테란이 마음먹고 더블 커맨드를 하면 합니다. 예, 더블 커맨드 하고, 예, 배럭도 하나 지어서 또 날리고 뭐 이러면서 하면은, 상대가 뮤타로 갈 것이다라는 걸 갖다 예측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뮤타는 양쪽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크트리를 빨리 올린 저그가 뮤타, 러커 뭐 뭘 사용할지 모르는 예 이런 것이 골아프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는 날아간다 뭐 이런 게 이제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이 맵은 어떤 저그가 지상 위에다가 예 유닛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예, 이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더블 커맨드가 오히려 좀 낫다라는 예 이런 소리도 있는데 홍준호 선수 테란을 상대로 11승 5패 대단히 그 좋은 전적입니다. 그 5패 중에 3패가 임요한 선수를 상대로 결승에서 당한 거란 말이죠. 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16강이든가요, 뭐 예, 그쯤에서 임요한 선수에게 이제 또 한 번 진 적이 있어가지고 테란에게는 네 번을 임요한 선수에게 진 것 같네요. 일단은 홍진호 선수 오버를 통해서 더블 커맨드 확인했고요. 문제는 정유섭 선수는 홍진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체질을 모른다는 거죠, 아직. 자, C조. 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세 선수. 미사일 터렛으로 방어가 안 된다면 마린만으로 방어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는데요, 뮤탈리스크를. 스타포트를 올립니다, 정유섭 선수. 예, 뭐 양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카데미를 짓고는 있는데 뭐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베이 동시에 짓고 이러면서 머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리서치와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해주기는 좀 버거운 상황. 예, 지금 뭐 엔지니어링 베이 지어지고 있지만 예, 이렇게 되면은 본진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마당 쪽으로 날아오는 뮤타를 상대하기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뮤탈리스크 나오는데요. 예, 멀티 생각보다 오히려 라바 남겨서 지금 일시에 공격하겠다. 그렇죠.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진호 선수의 스타일상 지금 뭐 멀티 지역 공격 들어가느니 차라리 정유석 선수의 본진을 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리고 홍진호 선수 지금 앞마당 쪽 오버로드가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자, 뮤탈리스크 날아갑니다.
예, 뭐 앞마당 쪽에는 털에 짓기 시작했는데 멀티 쪽에 짓기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본진 쪽에요. 본진은 없는데요. 예, 본진은 그냥 머리만으로 수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 앞마당 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아직 미사일 터렛 완성되기 직전. 아, 완성됐습니다. 공격해 들어가는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완성된 미사일 터렛 공격. 막고 있는 메탈리스트 빼주는 장면이죠. 아, 깨뜨리지 못하네요. SCB가 이제 고치면서 버틴 게 주요했고요. 예, 이러면은 야, 이제는 정윤석 선수가 타이밍을 좀 얻어서 본진에도 털에서 좀 지어놨겠는데요. 아,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정윤석 선수. 예, 메딕도 나왔고. 야, 이 홍진호 선수가 틀림없이 예, 앞마당 쪽에 수비가 약간 더 소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 본진에는 아무래도 머린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초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블 커맨드 위에 발키리만 생산해줘도 미탈리스크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예, 아까는 터렛을 고치면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뮤탈리스크 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은 예, 이 지역에 머리는 생산하거나 본진에서 머리는 실어 나르지 않았다면은 저 뮤탈리스크들로 예, 거의 8기, 10기 정도 되면 터렛 한 기 1.4 하면 SCB가 고치더라도 금방금방 파괴할 수 있거든요. 이쪽 공격해보고 기다립니다. 홍준호 선수 이 공격적인 스타일 말이죠. 투스타포트로 가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짓고 있어요. 발키리 쪽을 예 가겠네요. 예예 예. 그리고 예, 지금 당장은 드랍시브를 한 개 뽑아갖고 이제 앞마당 쪽에도 머리는 내려놓으려는 생각인데 머린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예, 무리하게 내려놓게 되면은 예, 위험해질 수도 본진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스컬즈를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 홍진호 선수 한시 쪽에 본진에도 멀티하는데요. 안마당 쪽에 멀티했고요. 홍진호 예, 선수 한시 쪽에 다시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예 테란의 병력들을 드랍식으로 내려놓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일단 SCB를 내려놨습니다. 홍진호 선수 뮤탈리스크 게릴라전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자신은 두 군데 멀티. 아직까지는 안정권이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를 달고 있는 스타포트. 이제 잠시 후면 발키가 나온단 말이에요. 발키리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당장은 정유석 선수는 좀 모으는 플레이를 해주는 편이 좋겠죠. 아무래도 예 소수 발키리일 때는 스컬즈에 의해서 발키리가 잡히거든요. 한기 나왔습니다. 역시 예 문제는 홍진호 선수 이제는 러커랑 히드라 계속적으로 몰아쳐야죠. 그렇죠. 예. 아, 러커. 아 그래도 아무래도 뮤탈리스크 쪽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예, 오버로드 수송업은 빨리 됐었죠. 이제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가 오버로드 업그레이드가 언제 끝나느냐가 지금 문제인데요. 정유석 선수는 초반에 자신의 구상대로 예, 그럭저럭 플레이 잘 했네요. 하지만 정유석 선수 아, 발키리 한 기 잡았습니다. 예, 완전히 뮤탈리스크라고만 판단을 해서 탱크의 생산을 안 하게 된다면 또 히드라 러커에 의해서 피해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오버로드들이 예, 좀 맵의 그 섬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곧 있으면 수송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 러커들도 태운 모양인데요. 수송업은 돼 있었죠? 예, 예. 수송업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근데 그 앞마당 지역에 CG 모드를 하고 있거든요. 팩토리에서. 이번에는 본진 쪽을 택할 것 같네요. 예, 뮤탈리스크 쪽으로 앞마당 쪽에서 예 시선을 좀 끈 다음에 예, 뭐 그래도 컴셋이 두 개니까 뭐 클로킹 유닛인 러커를 상대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밑으로 더 붙여야 되는데요. 홍준호 선수 공격합니다. 러커 내려놓습니다. 러커 공격 엔지니어링 베일 공격해봅니다. 예, 역시 발키리가 이제 일정수가 모이니까 예, 스컬지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네.
하지만 그 멀티 쪽에 정유섭 선수 탱크 이제 나왔을 텐데요. 실어 날라야죠. 컨셉 찍고 달려들어 공격. 두 번째 컨셉. 아, 모두 잡지 못하는군요. 엔지니어링 베이가 깨집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홍진호 선수. 야, 이러면 홍진호 선수가 멀티 늘리고 있는데. 아, 머리 예. 공격. 예, 이 맵도 예 앞마당 멀티를 테란이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초반의 특성이 있긴 있으되 어떤 멀티 지역 자체는 오히려 그 가장 대표적인 완전 선맵인 그 다이어 스트레이츠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데 지금 정의서 선수가 발키리를 너무 기지 쪽에 대고 있어요. 추가되는 오버로드를 잡기 위해서라도 좀 진출을 해줘야죠. 자, 아모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홍주호 선수. 자, 탱크킥 모두 컴셋 찍고 공격 잡아냅니다. 예, 멀티 쪽에 이번 드라마 좀 많은데요, 수가. 자, 이렇게 다시 본진 쪽에 시선을 돌려놓고요. 아, 발키리. 아, 예, 이 오버로드는 미끼였던 모양인데요. 아, 본진 쪽에 대기 못한 드랍입니다. 레스퍼 러커. 그렇죠, 예, 러커와 시즈라리스가 조합되어 있는 거는 또 예, 온리 러커하고도 다르죠. 네, 자, 순식간에 스타파이 리포 두색이 깨지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러커라는 유닛은 머린과 뭐 SCV를 한꺼번에 이렇게 없애주는 이런데 탁월하지만 어떤, 예, 어떤 이 파괴력, 어떤 전체적인 파괴력을 따지고 보면 히드라리스크가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네. 자, 공격. 자, 팩토리. 아, 팩토리 위험합니다. 팩토리. 팩토리 한 개밖에 없죠. 자, 안마당에는 지금 팩토리가 없는 상태죠. 탱크 스틸돼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갑니다. 러커. 야, 홍진호 선수 확실히 테란에게는 정말 세네요. 아, SCB 큰 피해. 아, 정수 선수 힘들어요 지금. 리파이너리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유석 선수 본진과 예, 안마당 그럼, 쪽에 한 번씩의 그러면 홍진호 선수 12시 쪽에도 해철이 폈죠 지금. 아, SCB 집중적으로 노리는군요. 자, 스포 컬러니 만들어내서 발키를 공격합니다. 홍진호 선수, 홍진호 선수 멀티를 늘립니다. 네, 충분히 피해를 줄 만큼 많이 줬어요, 홍진호 선수. 예, 이렇게 되면 머린 메딕에 예, 탱크에 예, 레이스도 뭐 예, 뽑아주면 좋으니까 이제 뽑은 거고 레이스에 거기다 발키리까지 막 유닛 엄청나게 섞어서 운영해주기에는 예, 한 개의 자원 갖고는 좀 벅차죠? 아, 또 나요, 홍진호 선수? 뮤탈리스크입니다. 아, 뮤탈리스크 뒤를 이어서. 예, 뮤탈리스크로는 발키리 등을 좀 유인하기 위한, 예,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홍진호 선수, 정유섭 선수에게 숨 돌릴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 발키리 동반해서 드랍십 동반해서 멀티 쪽에 또 내려지면 자신 또한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지만 안 주죠. 리파이어를 공격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자, 이것을 발키리와 레이스가 따라옵니다. 야, 이 타이밍. 예, 이러면 홍진호 선수 성공한 거죠. 자, 홍진호 선수의 다시 러커 폭탄과 히드라리스크가 동반했습니다. 공격 탱크 2시간에 파괴되고요. 아, 예, 지상군이 지금 너무 적은 상태라 갖고 정유석 선수. 아, 본진 빌리나요? 경력이 없죠 지금. 예. 자, 레이스 날아와서 스크를 해봅니다. 예, 레이스 날아왔습니다만 예, 크로킹도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홍진호 선수 괜히 뽑힌 적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아, 여기 밀어붙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버로드에 있는 러커는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지금 클로킹이 개발이 됐는데 예, 확실히 그 클로킹 레이스 그리고 발키리가 함께 있으니까 오버로드로 이제 시야 밝혀주는 이 플레이가 힘든 거죠. 자, 파이터에서 띄웁니다. 아무리 공격, 자, 본진 전혀 자원을 캘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 조금 전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앞마당 쪽에 SCV 많이 파괴되고 센터 띄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그 이 더블 커맨드를 한 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테란이 자원이 막 8,900씩 남고 그랬는데 지금은 꽤나 빡빡할 것 같습니다. 아, 위험했어요. 오버로드가 예, 지금도 많이 남네요. 예. 나가다가 역시 그 컨트롤을 해주느냐고 그
예, 유닛 생산을 좀 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죠. 아, 홍진호 보십시오. 아, 오버로드 전멸이죠. 그렇죠. 예. 지금 병력이 또 드랍 갔으면 정희서 선수 정말 힘들을 뻔했어요. 본지 쪽에. 예, 또 이렇게 이 7시 쪽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지금 멀티를 시도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아, 몰입하게 됐고요. 이제 더 이상 빨리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희석 선수가 한숨을 돌려야지만이 그 홍진호 선수의 멀티 쪽에 견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틈을 안 주죠. 만약에 이 저그가 이제 자원이 아 저 이 디바워러는 그렇게 썩 예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발키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쿨타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바워러에 의해서 쿨타임이 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아머가 낮아지는 거는 아주 큰 영향이 있지만요. 클로킹 레이스 사용해야죠. 아, 예. 지금 예, 보이죠? 예. 아이디와 레이스. 공격. 자, 공중전. 정유석 선수 여기서 공중마저 홍준호 선수에게 내준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 예. 저기서 예, 코쿤 변태를 한 거는 예, 의외인데요. 그 예, 히드라에서 러커를 변태하는 거는 에그가 워낙에 아머가 높고 HP가 높으니까 가능하지만 코쿤 같은 경우 에그는 또 중형이기도 하거든요. 유닛 사이즈가. 근데 코쿤은 대형인데다가 뭐 HP는 높아도 아머가 0입니다. 예, 그래서 코쿤은 금방 녹죠. 예, 지금 소모전 공중전에서 홍진호 선수가 다 잃었지만 성공한 것이 공중 오버로드를 잡아줄 수 있는 유닛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드랍 작전을 시도하기 좋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정윤석 선수의 본진 피투성입니다. 상처 투성의 정윤석 선수. 아, 또 멀티 하나요? 야, 홍진호 선수 전맵 예, 다 먹을 생각이네요. 정윤석 선수, 정윤석 선수. 자, 이 상황에서 정윤석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글쎄 드랍십을 이용한 게릴라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더블 커맨드를 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일꾼 피해 지금 보시면은 일꾼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가스를 많이 먹는 공중 유닛을 또 많이 생산했었기 때문에 지상 유닛이 그만큼 적죠. 아 지금 정윤석 선수 빡빡하네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난감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윤석 선수. 야 여기에 스컬지 뿌려서 정윤석 선수를 완전히 꽁꽁 묶어놓는 그렇죠. 홍준호 선수입니다. 드랍십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 아, 제공권까지 저그에게 내줬다면 정말 힘들겠는데요. 제시 쪽의 섬은 정유석 선수의 멀티를 견제하기 위해서 병력을 내려놓은 것이군요. 네. 저 클로킹 레이스가 예, 영 답답하면은 그 예, 자원도 뭐 충분한 상황이고 그 예, 퀸의 인스네어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애시드 스포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다시 드랍. 아, 이럴 수가 넣고. 아, 이것도 다 했습니다. 스토킹가 이상 한 명이 남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홍준호 선수. 어렵죠? 정윤석 선수. 아, 지금 또 가디언 가는 모양이네요. 네, 상대방 공중유닛들 다 이제 제거했으니까, 네, 가디언 가면은, 예, 네, 지상군만 없애면 되는 거죠. 헐지. 아, 레이스 잡지 못합니다. 가디언 나왔습니다. 공격. 치명적이네. 지지! 지지자 정유석. 아, 복수전이었는데 복수하지 못합니다. 홍준호 선수가 먼저 1승을 따냅니다. 자, 홍준호 1승, 정유석 1패.